1월 달에는 부모님, 2월 달에는 할머니, 3월 달에는 할아버지. 큰일 나세요, 그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이 집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상님이 제사를 딱 받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부모님은 공을 들여놓은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나 죽다 살아났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이거 다 만약에 날짜를 몰라요. 그러시면 안녕하세요. 용인 증자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PD님이 급하게 저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네요. 자, 무엇이 궁금하신데요? 부모님만 제사를 지내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만 제사를 지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누구까지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 엄마 제사 지냈어요. 아빠 제사 지냈어요. 여러분 누구까지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복은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나 1월 달에는 부모님, 2월 달에는 할머니, 3월 달에는 할아버지. 큰일 나세요, 그제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요. 자, 제일 어르신, 거의 증조까지 얘기해요, 저희가. 거의 집안에 증조, 그날 제사를 다 한꺼번에 지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복을 받으시지.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 본 적 없는 분들은 제사도 안 지내시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어머니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이 집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증조부터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영가분이 공덕을 쌓은 게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공덕을 쌓아놓고 돌아가셔야 후손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공을 많이 들여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자손은 제사밥을 안 차려줘, 죽은 조상님은 공덕을 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후손은 비빌 언덕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후손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주셔야 되는데 증조부터. 왜? 그 윗대는 공을 들이신 조상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성당을 다녔고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상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그 윗대분이 공을 들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윗대부터 지내주시는 거예요. 윗어른이 드셔야 밑에 부모님이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낼 때 윗조상부터 해주셔야 되고, 윗조상들은 다 닦아놓은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닦아놓은 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뿌리가 어디예요? 조상님이에요. 조상님이 제사를 딱 받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좋은 꿈을 선몽을 해주죠. 아니면 급한 일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 일이 있거나 이 집안에 우환이 막 들어올 일이 있으면 꿈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드셔서 받아 드셨기 때문에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만 지내고 윗대를 안 지내다 보니 부모님은 공을 들여놓은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유 없는 병. 이유 없이 병이 나고 자손이 방에서 갇혀서 안 나오고 내 자손이 서울대를 가는 과정에서 그만두고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갑자기 작가가 되겠다는 둥, 뭐 의사가 되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조상떡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나 죽다 살아났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이거 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다 조상님 덕이에요. 그러나 그 조상님이라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 내 부모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증조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증조부터 제사를 지내주세요. 그러나 1월 달에 엄마, 2월 달에 아빠, 3월 달에 할머니, 이렇게 제사 지내시면 여러분 요즘은 남자분들 쫓겨나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 어머니들 없으세요. 그러니 뭐 집집마다 물론 틀려요. 풍습이 틀리고 집집마다 예법이 다 틀리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지내고 싶은데 기왕이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어르신 제삿날,
그날 지내시고 만약에 날짜를 몰라요 그러시면 아빠 제삿날 다 같이 식사를 차려드리세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 또 누구야 돌아가신 분들을 다 같이 드세요 그날.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있으면 작은 아버지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상님들 제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내시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한테는 복을 받는 일이에요. 엄마 아빠 두 분만 딱 지내버리면 여러분 위에서는 복을 내려주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거, 저렇게 자신 있게 엄마 제사 지냈습니다, 아빠 제사 지냈습니다, 복이 오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사는 어디까지 지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제사를 지낸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부터 제사를 지내야 되며 누구까지 지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공덕을 닦아놓은 게 없으면 복이 내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가 분명히 닦아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저냐 산을 놓고 빌고 많은 게 공을 들이신 분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꼭 제사는 위에서부터 지내주세요. 한꺼번에라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꿈으로 안 좋은 건 막아주고 꿈으로 선몽을 주고 이유 없이 집안에 안 좋은 병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제사로 인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 절대 부모님 제사만 지내지 마시고 거기에 공깃밥 몇 그릇 더 얹으셔가지고 조상님들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복이 들어간다는 거 오늘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사를 놓고 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팁을 드렸어요. 자, 용인중전마마가 알려드리는 제사 누구까지 어디까지 지내야 복을 받는지 오늘 이렇게 팁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